네. 저기요. 그렇지, 터치 좋다. 어, 콜 딱 걸리죠. 오. 터치 좋죠. 오. 안녕하세요. 저 웰뱅 피닉스 이상득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의 김예은 프로입니다. 구독 설정.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원뱅크샷하고 투뱅크샷에 대해서 지금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교. 네. 조교.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역회전 걸어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여기 반 포인트. 센터니까 여기도 반 포인트 이런 식으로. 아, 끝까지 연결해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지금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될 거예요. 한 칸. 9시 당점으로 먼저 전부 다 맞추는 두께를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쳐보는 거예요. 그냥 스트로크는 부드럽게요? 네. 이게 9시 당점이 4칸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니까 지금 3칸이잖아. 하나, 네. 둘, 3칸. 네. 근데 내 기울기도 하나가 있잖아. 기울기만큼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4칸에서. 이 기울기만큼 빼고 이걸만큼 빼고. 반대편 원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잖아. 네. 반대편 원 포인트도. 네. 여기 기울기가 한 칸일 때.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 칸을 덜 내리고 싶다. 더 짧게 만들고 더 짧게 만들고 싶다. 네. 이러면 그때는 당점이 8시냐 4시냐로 바뀌는 거고. 더 아래로. 근데 거기서 또 반 칸도 만들고 싶잖아. 네. 그 자기 회전을 자꾸 그렇게 찾는 거야. 3시냐 미세하게. 3시 반이냐 4시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반 칸씩 거의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코너에 있어.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지금 원래 네 칸인데 제 기울기가 두 칸이에요. 그러면 두 칸은 내려가는데 저는 한 칸하고 반 정도가 더 내려가야 돼. 그러면은 그렇지. 10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 되는 거니까. 속도로 맞춘다는 건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파일과 스피드를 정확하게 맞춰 놓고 네. 당점으로 차라리 찾는 게 훨씬 편하다. 두께랑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이번엔 이제 조금 더 올려서 한 10시 반 정도 놓고 자, 속도는 똑같이. 네. 자, 이렇게 완벽하잖아. 오. 오. 난도 하나 해결. 아, 완전 좋은데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하나만 네. 더 해보자고? 네. 좀 더 끌려야 될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어, 이게 칸수가 줄었어요. 기울기 한 칸 정도밖에 안 되지, 이제. 네. 한 칸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두 칸이 내려가야 돼. 네.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9시면 나는 세 칸이 내려가. 8시. 8시. 그치. 8시로만 내리면 되네. 8시도. 기울기가 하나일 때 9시는 세 칸이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세 칸보다 조금만 덜 내려가면 되니까 9시보다 조금만 밑에를 주면 되는 거지. 그 기준이 꼭 있어야겠네요. 8시. 8시냐, 뭐 한 8시 반이냐, 이 정도 놓고. 자, 스트로크 똑같이. 자, 완벽해. 아. 브라보, 됐어.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네, 쉽고 밀리지 않게 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속도가 중요해. 네. 하나의 속도, 자기 속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자, 이번에는 이제 투뱅크샷이야. 이런 형태로 공이 서 있어요. 이렇게. 이 배치. 자기 회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쓰리뱅크를 대부분이 치는 분들이 이렇게 입사 면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입사 포인트 형태로 네. 보는 사람이 있고 날로 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선으로 보시는 분이 그렇지, 있고 그렇지. 요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재시는 그렇지, 분들이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날선으로 본단 말이야. 이렇게 저기 코너하고 연결을 하는 거야. 내가 들어오는 40선이니까 저기 네. 코너에서 연결을 해서 이대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지. 평행 이동. 그럼 걸리잖아 여기서. 네. 여기서 걸리죠 지금. 네. 지금 몇 시야 여기가? 30. 날선으로.
32? 3? 그쵸, 32 정도? 네, 어, 32. 이 정도. 저 계산을 32를 맞춰서 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 없이 평행이동으로요? 그쵸,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더 팁을 주자면 네. 코너 근처로 칠 때는 내가 최대한 힘을 빼야 돼, 더. 이렇게 딱 무게를 싣는다고 하면 투쿠션에 놓을 시간이 안 생겨요. 그렇습니까? 쭉 하면 걸리잖아? 35? 35 정도. 그러면 5를 한번 쳐볼게요. 가슴에서 5를. 그렇지, 터치 좋다. 응, 콜 딱 걸리죠. 오! 터치 좋죠. 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자, 이렇게 또 되어 있을 거예요. 편하게. 내 공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네. 자, 그럼 60 출발 정도 되지 않나, 지금? 네. 60 정도 출발이 되니까. 지금 60에다 코너에다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날아올 거냐, 지금? 네. 응.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옮기면. 이 정도 되겠네? 이걸 자꾸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한 55? 55 정도. 응. 살짝만 살린다. 그렇지. 완벽해. 오. 좋아요. 완벽해. 이게 지금 같은 스트로크로 자꾸 해야 돼. 네. 쓰리뱅크도. 근데 이건 그냥 보고 평행이동만 네, 하면 되니까 고정하는 걸 싫어요. 그래서 나도 좀 느린 편이라 시합 때 막 뭐 뭘 빼고 뭘 쳐 여기서는 몇을 빼고 뭐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네. 뭘 빼고 뭘 빼고 뭘 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요. 눈으로 잡기도 힘들고 근데 미스가 나더라도 조금 얇게 맞냐 조금 두껍게 맞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지. 계산하기가 진짜 쉽고 빠른 것 같아요. 5&1/2 시스템을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되셔야 이 공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편안하게 좀 치실 수가 네, 있다. 하실 수 있다.